Hi, Billions.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저는 지금 리버풀에서 한달 동안 지내기 위해서 리버풀에 와 있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숙소에 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여기서 보내니까 제가 운동도 좀 빼먹지 않고 하려고 리버풀에 있는 헬스장으로 한번 가려고 제가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좀 컴퓨터로 좀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 바로 숙소 근처에 헬스장이 되게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한달 정도 끊어가지고 운동을 그래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여행을 다니는 게 사실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도 빠지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영국 오자마자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요? 에너지를 낼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물에 타먹는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여기 홀란드 앤 베릿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가 이제 뭐랄까 건강식품만 위주로 모아서 파는 체인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프로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죠? 단백질 보충제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들고 오기엔 너무 짐이 많이 될것 같아서 그냥 와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 알아보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Pure Gym Liverpool Central. Join now. 저는 한한달 정도 지낼 거라서 되게 싸네. 먼슬리가 12.99파운드래요. 그럼 13파운드니까 13파운드 13 요즘 한 1500원 하니까 00 2만원? 왜 이렇게 싸지? 아 그리고 여기 조이닝 피라고 가입료가 있구나. 그러면은 한 35,000원? 4만원? 그쯤 하려나? 아 이거는 근데 달달이 결제하는 건가 보다. 저는 여기 데이 패스라고 뭐 일일 권, 일주일 권, 한달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30-day pass가 있어요. 26.99파운드. 요즘에 환율이 한 1,500원 돼요. 그래서 1,500원 계산해 보면 오, 4만원? 한 4만원 정도 하나 봅니다. 아, 근데 한 달에 4만원이면 진짜 싸다. Welcome to Pure Gym. 됐나 봅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보면은 저만의 멤버십 비밀번호를 주나 봐요. 그래서 입구에서 그 비밀번호를 쓰면은 입장을 할수 있나 봐요. 아, 요새는 이렇게 하는구나. 되게 좋다. 오, 문자로 이렇게 저의 핀 넘버가 왔습니다. 새삼촌이랑 외국이 이렇게 헬스장이나 이런 게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여기 지금 현재 센터에 몇 명이나 있는지도 써져 있어요. 소름. 이게 입장할 때 이게 입력이 되니까 몇명 있는지 나오나 봐요. 진짜 소름이다. 그럼 이거 보고 너무 많으면 안 가고 좀 줄어들면 갈수 있겠다. 그쵸? 그럼 이제 결제를 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이따가 헬스장으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좀 밤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지금 해가 쨍쨍이죠.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일다 끝나고 나서 헬스장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출발!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3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금요일 밤인데요.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되게 시끌시끌하네요. 불금이네요, 불금. 여기인 것 같네요. 밤이라 그런지 되게 조용하다. 밖에는 커피 있어서 그런지 되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의 핀 넘버를 쓰면 되나 봐요. 또 어떻게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기구들이 많아서 오늘 운동할 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이 워낙 할 게 많은 날이어가지고 유독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무단소 운동의 근력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좀 달리고 몸을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운동이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운동이 끝나서 아까 샀던 이거를 첫 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쿠키앤크림 맛이라고 하는데 어떨지. 향이 생각보다 너무 느끼한데? 사실 쉐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쉐이커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먹어야겠네. 그냥 초코우유 같이 됐어요. 노팟. 자, 이렇게 해서 리버풀에서 헬스장을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리버풀이 나름 도시라서 여기 지점이 좀 괜찮은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체인 브랜드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협찬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광고였는데 되게 운동할 맛이 나는 괜찮은 곳이었네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데가 약간 운동하기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헬스장도 괜찮긴 한데 확실히 외국의 이런 운동 시설이랄까요? 이런 데가 훨씬 일단 가격이 되게 싸고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이 비밀번호로 입장하고 24시간 하고 이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뭐 일상적인 영상이었지만 그냥 리버풀에서도 저는 운동을 빼먹지 않고 건강 지키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도 나름 하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갑자기 운동 유튜브가 됐는데 아무쪼록 우리 건강합시다. 자,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른 뻗고 자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